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자, 이번 시간은 영화 About Time의 OST곡 한곡 소개합니다. 가수는 엘리 굴딩이고요. 본명은 How Long Will I Love You란 곡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9개 노랫말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How Long Will I Love You?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Number 2.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and longer if I can. 별들이 당신 위에 떠 있는 만큼 오랫동안,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더 오랫동안. Number 3. How long will I need you?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필요할까요? Number 4. As long as the seasons need to follow their plan. 계절이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한 오랫동안. Number 5. How long will I be with you? As long as the sea is bound to wash upon the sand.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바닷물이 끊임없이 모래 위를 스쳐 지나는 오랫동안. Number 6. How long will I want you? As long as you want me to, and longer by far.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내게 바라는 것만큼 오랫동안, 그리고 훨씬 더 오랫동안. Number 7. How long will I hold you? As long as your father told you. As long as you can.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안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만큼 오랫동안,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오랫동안. Number 8. How long will I give to you? As long as I live through you. However long you say.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에게 줄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과 한마음이 되어 사는 오랫동안. 당신이 아무리 오래 말을 한다 할지라도. Number 9. How long will I love you?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And longer if I may.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별들이 당신 위에 떠 있는 것만큼 오랫동안, 아마도 그보다 더 오랫동안. 자,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살펴볼 표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우선 1번 보면, 자,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으로 앞에 의문사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 앞에 나와 있고 의문문 형태입니다. 자, 두 가지 보면, 1번. How long, 얼마나 또 오랫동안 will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까요? 자, 3번 하나만 더 보면 마찬가지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will I need you? 내가 당신을 필요하게 될까요? 자, 이런 형태고요. 자, 두 번째는 2번, 4번 보면 자, 앞에 as가 나오면 뒤에서 as를 찾고요. 동등 비교입니다. 자, 뒤에 나온 as를 뭐만큼, as long as면 뭐뭐만큼 오랫동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4번 보면, 자,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 바꾸면 됩니다. need to follow plan, 계획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5번 보면, 자, be bound to, 수거입니다. 반드시 뭐뭐 하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자,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자,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자, 꼭 유튜브 가셔서 들어보실 것을 권장합니다.